또 이분들한테 좋은 것들이 뭐 새 식구가 뭐 태어났어요. 뭐 손주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뭐 결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새 식구가 늘어나는 운도 같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마장군의 강은신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3세가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네. 이분들 이 나이까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 범띠 분들은요. 여자분들 생각하면요. 세다. 기가 세다.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근데 기가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두 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여리여리한 여자분들이 바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 말도 툭툭하고 막 여장부 같은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결혼 두 번 세 번 하시고 그다음에 돈 다 벌어가지고 다 퍼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재물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먹여 살려라라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크게 뭐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막 땅 뭐 건설업에서 땅을 가지고 뭐 돈을 번다거나 아니 타국으로 뭐 물건을 내보낸다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또 다랑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10개 집 마다한 남자가 없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듯이 이분들이 아내는 아내대로 그다음에 밖에는 밖에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범띠분들 63세 이민생 범띠분들은요 재주가 많고 끼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되셨을 거고 머리에 관을 쓰신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이분들이 내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싫으면 죽어도 싫어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싫으면 죽어도 싫어요.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이 싫어져서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올해는요, 대체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좋은 해예요. 자, 걸리고 있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뭐 하고 싶었던 일들, 소망?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는 해이기도 하고요. 늙음하게 내가 조금 이제는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나 이제는 금전으로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조금 많이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다. 힘들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만 가면은 노후 준비는 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올해 운기 자체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돈이 될 수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아프셨던 거나 안 그러면은 좀 재산을 많이 까먹으셨거나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금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조금 지금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꾸 다른 거, 새로운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올해. 계약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개발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가 사장이었는데 남 밑에 들어가는 게 쪽팔리지만 그 남 밑에 좀 들어가셔서 조금 내가 다시 다가올 내 운을 시기를 밟 때까지 조금 노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라. 자꾸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대로 돈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생님 올해 딱 나이가 63세면은 네. 전년퇴임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새로운 변화라든지 도전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우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 움직이는 대로 돈이 된다라고 하셨고 또 그다음에 자존심이 강하셔가 남자분 특히 남자분들 자존심이 강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낮추세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생은 60부터인데 그쵸. 이제부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앞으로 한 20년은 더 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활기차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또 한 가지 매매운 그다음에 새로운 기인수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성 간의 문제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성 간의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또 이분들한테 좋은 것들이 뭐새 식구가
뭐 태어났어요. 뭐 손주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뭐 결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새 식구가 늘어나는 운도 같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범띠분들. 예. 어쨌든 이분들이 올해부터 그러면 이 들어오는 이 운기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앞으로의 말년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원체 끈기가 있으시고 노력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올한해 이분들 뭐 자신감도 잘 찾으셔가지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만 하신다면은 네. 움직이는 대로 돈이 네.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잘 나아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